답변 좀 해주고 해. 예, 알겠습니다. 야, 니네들 빨리 이제 가봐. 가봐! 정선생님, 이번에 저희 서로 오신 최근수 경감님이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분은 저희 대상고등학교 학생 지도부 정우성 선생님이십니다. 대상고 정우성입니다. 앞으로 저희 애들 지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잘 부탁드려야죠. 아, 근데 어디서 뵌 적 있죠? 아, 저요? 아, 또 연예인이랑 헷갈리시는구나. 아, 아니에요, 저. 아, 지금 제 딸이에요. 순정, 정순정.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오, 그래. 아, 예쁘게 생겼구나. 순정이? 정순정. 야, 이거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아, 저, 수고들 하십시오. 화이팅! 야, 순정, 가자. 압구정! 아, 그 왜 술 마시다가 애기 잃어버려서. 맞죠? 무슨 얘기야? 아, 저 경감님 바쁘실 텐데 저희 집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저, 접니다. 저요, 저. 그, 저는 한 번 얼굴을 보면은 절대로 안 잊어먹는 선생 경찰입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맞아, 맞아. 그때 그 애기 이름이 정순정이었었는데, 야, 이제 보니까 아주 아가씨가 다 됐네. 술 먹다가 애를 잃어버려. 아니, 그게 아니고, 순정아. 아, 야, 순정! 아이고, 지금 내가 괜한 말을 했나? 순정아! 정순정! 어? 어, 정은 엄마. 응? 나? 나 집 아니야? 집에 못 있어. 아니, 선미 친구. 애가 아주 우직하고 괜찮은 애가 있는데 얘가 운동도 너무 우직하게 시키는 거야. 새벽이고 밤이고 막 쳐들어서 나를 어? 운동을... 민수형님 오늘 좀 일찍 들어가셨는데? 아, 그래요? 그럼 커피 한 잔 마셔야겠네. 네.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이제 주세요. 아유, 다 좀 깨지 마. 아줌마 좀 살려줘. 야, 얘다 재밌게 빨리 웃어. 꺼져. 어머니도 일어납니다! 빨리, 빨리 일어납니다! 허리 쭉 펴시고, 어깨 쫙 펴고! 아휴, 정말 이거. 아유, 우성이 녀석 그냥 나가. 어? 어? 딱 맞춰서 오네, 녀석. 어? 아휴. 아니. 삼촌 좋아하지만 이건 뭐라 분명해 줄 수가 없을 것 같네. 야, 정순정, 너 이모집 보면 이모집 온다고 얘기를 하고. 야! 이 정순없는 놈아, 이 정순없는 놈아, 네가 그러고 나빠냐? 응? 아니, 저... 언제야? 도대체 언제 그런 거야? 아, 아니,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니, 어? 저, 잠깐, 이거 진정 좀 앉아. 이러다가 당신 쓰러진다, 쓰러져. 좀 와, 야, 너 우선 너 여기 좀 와봐. 와봐, 아니, 놈 자식이야, 앉아. 야, 순정아, 그 경찰 아저씨가 앞뒤 너무 다 잘라먹고 핵심만 얘기하셔서 그렇지. 그게 내 이유가 있어. 이유? 아니, 아빠 대학교 때 아빠랑 완전 아삼육이었던, 아, 형 알지? 태웅이. 태웅이 걔가 다 늙어서 군대 갔잖아. 늙어서 군대 간 것도 서러운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애가 완전 멘붕. 야, 임마. 그렇다고 애를 그거다. 아니, 내 얘기를 다 들어봐. 아, 그래서 군대 가기 전날 다 같이 술 퍼마시고 위로해주자 그랬는데 왜 옛날에 갑자기 준영이 밤에 연락해서 응급실 간 적 있지? 그 기억나지? 그날이 그날이야. 원래는 형이랑 누나가 순정이 맡아주기로 했었는데 일이 그렇게 된 거지. 아, 귀찮았겠네. 나만 없으면 친구만 할 수 있었는데. 그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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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아니 너 화낸 거 아니다, 순정아. 내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라고. 아, 그래서 나도 안 되겠다 포기하려고 했어. 근데 태웅이 이 자식이 또 전화가 와서 죽네 마네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쟤를 데리고 간 거지. 야! 어, 왔어. 미안하다. 해봐줄 사람이 없어. 아, 그래. 뭐야? 태웅이 이 자식 멀쩡하네? 아빠. 어. 어, 그래, 그래. 자. 안좋아. 자. 너 괜찮아? 으쌰. 누나, 누나 반대. 어, 야, 마시고 있어. 순정 형님 제가